물론 실제로 암기력이 매우 약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기를 억지로 시키니까 암기력이 더 약해 보이게 만듭니다. 실제로 기억술과 반복법을 이용해서 수업을 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암기력이 우수한 편이고 갑자기 기적 같은 성과를 내는 자신의 잠재력에 놀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바보처럼 만드는 것은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학교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낸 영어학원들입니다. 1일 첫단어 대칠기억 영어. 대치동 영어학원은 잘 가르치고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초등생도 일반 대학생 수준의 영어를 합니다. 대치기역 영어의 초등생들도 수능 영어를 합니다.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치동 영어학원들은 수업시간이 길고 남아서 단어를 암기하고 엄청난 숙제로 실력을 높입니다. 반대로 대치기역 영어는 수업시간이 짧고 남아서 하는 공부가 없으며 숙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즐겁고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공부에만 묻혀있는 대치동 영어학원의 아이들, 즐겁게 공부하고 시간 여유가 많은 대치기역 영어의 아이들, 어떤 선택이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까요? 1일 첫 단어 대치기역 영어. 선생님들은 라틴어를 이용한 어원암기법을 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단어의 유래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학생들 앞에서 멋지게 설명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암기법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영어학자가 아닙니다. 굳이 어려운 어원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단어는 빠르게, 쉽게 암기만 잘 되면 그만입니다. 1일 첫 단어, 대치기역 영어. 대치기역 영어의 특징은 다른 학원과는 반대로 단어부터 끝내주는 것입니다. 대치기역 영어의 장점은 단어를 다 알고 공부하기 때문에 영어를 쉽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치기역 영어에서 영어를 배우면 독해도 배우기가 쉽고 문법도 배우기가 쉽습니다. 8000단어를 먼저 끝내주기 때문에 쓰는 영어도 단기간에 마스터가 됩니다. 즉, 초등생 때 8000단어를 먼저 끝내서 초등생 때 수능 영어를 마치는 것이 기본적인 로드맵입니다. 특히 대치기역 영어는 상위 레벨이 없습니다. 대치기역 영어는 상위권의 로드맵도 없습니다.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일 첫 단어, 대치기역 영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서 놀랍니다. 누구나 스카이 대학 진학이 가능할 정도의 우수한 아이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모두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단어 암기를 빨리 끝내서 많은 시간을 확보해준다면 똑똑한 아이들 속에서 긍지력이 급 상승할 것입니다. 수많은 똑똑한 아이들 속에서도 가장 성적이 좋은 소수의 아이들만 스카이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1일 첫 단어, 대치기역 영어. 어학원의 체계적인 레벨 시스템은 어학원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학원의 상위 레벨 아이들은 30%나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스카이대에 진학하는 상위 성적 아이들은 상위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9%는 진짜 상위 레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학원 상위 레벨과 실제 상위 성적 아이들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어학원에서 정해주는 상위 레벨 아이들과 실제 상위 1%의 상위 성적 아이들은 다릅니다. 그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스카이대 합격생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파트가 어이라고 대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상위 레벨 아이들은 문제풀이만 잘하는 아이들이고 상위 성적 아이들은 8000개의 단어를 이미 끝내고 문제도 잘 푸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일 1000단어 대치기역 영어.